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아 뭐야? 아, 유니언 2039. 여기는 키가 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? 스킬이 엘로가 있군요. 아, 요 정도 링크. 요 정도 스펙이면은 여기도 거진 230이면은 야 여기는 6% 들뜨리겠는데 6% 들뜨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. 9% 9% 9% 9% 76 9% 무슨 자리야? 70%죠. 어 6% 아, 추업 24군요. 32에 9%, 48에 9%, 그냥 9%, 9%에 85 추업. 야, 이거는 30% 적겠네. 30% 적겠어. 아, 9%, 9%, 6%, 56. 아, 딱 예상한 그런 스펙이로군요. 아, 아 반갑습니다. 야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네, 무엇이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그 이거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워들은 걸로 지금 얼추 한 거거든요. 네, 네. 템셋. 근데 제가 일단 바꿔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순서도 감이 안 오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거의 100, 거의 초짜 수준입니다. 아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? 지금 매수는 7억 가까이 된 게 있고 현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더 할 수 할까 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도 이게 템을 좀 구성을 좀 맞춰야 되진 않을까요? 에 근데 그걸 제가 아예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진짜 모르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이거는 예, 제 커뮤니티 같은 데를 찾아봐서 요령을 터득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여기서 근데 제가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앱솔레스 그 장비도 딱 장갑 하나고 견장 그런 건 다 보스장 신고고 그래서 찾아봐도 4카 5에 팔아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제거에서 돈 제가 직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 매물 같은 걸 사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정보가 거의 없 그런 걸 찾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 일단은 4카 5웨이브로 하실 거면은 근데 어차피 모자도 바꿔야 되거든요. 네 이거 제가 추업이 싹 다 좋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임시로 일단 쓰려고 해놓은 거거든요. 어 근데 장갑도 좀 무리하게 30% 작을 좀 하지 않았나. 일단 전체적으로 AD가 없기도 하고요. 일단 뭐 임시방편용으로 네. 4카 5웨이브를 좀 만드시고 근데 그 4카 5웨이브를 만드는 것도 그냥 스낵 노작으로 해봤거나 아니면 10성 정도로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아니죠 세트 정형화에 효과가 있으니까요. 아니 그게 아니라 10성 정도로 한 게 지금 제 거 장비에서 바꾸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나요? 그럼요 이거는 아예 추업도 없는 아이템들인데 지금 끼고 계신 거 근데 제가 진짜 템을 봐도 이게 비싼 건지 안 싼 건 안 비싼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 가격 이거를 사 어떤 게 더 좋은 이 그 가격에서 가성비가 좀 더 낫나 그런 걸 판단을 진짜 못 하겠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. 그거는 시세 관련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? 에 그 제가 경매장에 지금 제가 찐목록에 앱솔 견장을 두 개 본 게 있는데
둘중 어느 걸 사는 게좀더 나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럼 대략적으로. 아, 앱솔 견장이요. 예, 지금 경매장에 해놓은 게두개딱 찐목록에 두개 해놓은 게 있는데, 하나는 17성이고 하나는 뭐몇 성이었대. 어쨌든 17성은 아니었는데, 그거 둘중 가격이 딱두배 차이라 가지고. 아, 저라면은 위에 거요. 아, 좀더 해서 위 거라는 게 훨씬 아, 낫나요? 그럼요. 17성 유니크, 17성이 낫죠. 아, 이게 AD 013도 있긴 한데, 그게 왜냐면은, 이게 17성을 자기가 올려야 된단 말이죠. 예.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도 터지면 끝이거든요. 아, 그러면 앱솔 같은 거 17성을 하는 걸 하려면은 직접 사는 게 낫나요? 아니면 직접을 하는 거, 뭐, 그 당연히 직접 하는 것보다 다 낫나요? 측정하는 건 운이 들어가야 되니까요. 말 그대로 아, 터지거나 올리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. 뭐 운만 있으면은 더잘될 수도 있죠. 에 근데 제가 지금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일단 저는 일단 현재 세트에 있는 것들을 바꾸 현재 추억이 이상한 것들을 바꾸기보다는 4칸 5앱 먼저 안정시켜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은 추억 안 좋은 것들 먼저 바꾼 다음에 4칸 5앱을 가야 되는 건가요? 전체적으로 일단은 맞춰야긴 맞춰야겠죠. 근데 어차피 지금 맞추기에는, 제가 보기엔 일단 세트 구성화를 좀 해놓고요. 나머지 아이템을 또 사오는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장갑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, 지나가고, 신발 망토, 견장. 그 다음에, 모자 맞추고, 근데 모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럭키 아이템 그거 있잖아요. 카오스 그 보스들에서 나오는 그거 뚝배기들. 그거 무조건 베르무 쓰라는 얘기가 많던데, 1추월타 1옵그 옵션 한 주문서장 1번 한번더 하는 거 차이인데,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? 아니요, 그거는 꼭 하벨투구 쓸 필요 없어요. 아, 그럼 그냥 추억 좋은 거 있으면은 피에르든 불키니든 반반이든 상관없는 건가요? 네네. 그래, 제가 근데 그 추억 좋다는 기준도 모르겠어가지고, 그 뚝배기들은. 그냥 딱히 뭐 그렇게 기준이 없어가지고. 에, 그게 주 스탯이, 자기가 원하는 스탯 같은 게잘안 나온다고, 약, 여, 막 스탯이 추가가 6 나오고 10 나오고 이런 건데, 이런 게 많다는데, 거기서 몇 가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, 그러다 보니까. 딱히 뭐 그런 거에 열연하기보다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?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세가 없어가지고. 뭐 앱솔 같은 것도 보면은 막 6에 100초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. 근데 보통 100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, 80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, 이제 자신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? 기준점을, 추업에 너무 기준점을 두기에는 또 그렇지 않나. 자신의 금액에 맞는 부분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액수 아이템 같은 것도 일단 추억을 막 100급 이런 식으로 막 찾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에디랑 그렇죠. 에디 뭐. 밑잠이랑 다 괜찮은 걸로 매물지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? 자기가 에픽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는 게 좋죠. 아, 에디만 있고 밑잠이 레어나 이런 건 그냥 자기가 직접 에픽 만들어도 되는 거,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? 네, 그럼요. 근데 그 큐브값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, 소리랑 파트니를 그 이상으로 가면. 아니죠, 그냥 토도하면 되니까요. 아, 근데 토드하면 또 에디가 있던 게 사라지지 않나요? 아니요, 애들 있는 거 있는데. 물 그대로 있는데요. 아니 그 아니라 에디 있는 거에다가 위에가
토드하는 템, 토드 하려는 템이 에디가 없는데. 네. 토드 받는 템에 에디가 있으면 그 에디 안 사라지나요? 아, 사라지죠. 토드 하려는 템이, 템의 기준이니까. 아. 아. 아, 일단, 런치님 말씀은 일단 저는 일단 사카 500을 일단 뭐 세팅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? 아, 네네. 그 다음에 아이템을 차츰 맞춰 나가야죠. 한 번에 돼 있는 걸로. 그, 런치님은 혹시 그 저자본이나 거의 우자본급에서 쓸만한 반지 같은 거는 어떤 거, 어떤 게 있나요? 그것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어, 지금 끼고 계신 이벤트 링이 고이피의 실블링이겠죠? 아, 그냥 지금 끼고 있는 정도가 그냥 적당한가요? 우자본이나 저자본은? 네네. 막 예. 장비 같은 거 보면 마이스터링 이런 거 있고, 그래서 그것도, 저는 저런 거도, 근데 엄청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. 근데 최소 17성 이상은 돼야지 쓰는 게 의미가 있죠. 아, 마이스터도요? 네네. 아. 그,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. 네. 세팅에 제가 만약에 4카 5회 완성하고 추억 같은 거, 방어구 같은 거, 추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했다 하면은, 이제 무기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계속 들었는데. 네네. 그 교브린 엠블렘은 둘째 치더라도 보드랑 무기랑 어느 게 더 빨리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? 나이, 그 바꿔야 되는 그 중요도가. 무기가 더 중요하죠. 무기는 무기도 똑같 기본적으로 별을 달 수 있고 공격력이 더 많이 올라가죠. 그럼 무기 메모리 노자기 같은 노자기 추업 좋은 게 나오면은 그냥 구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. 추업 자기가 옵션을 띄워야 답... 되는 거니까 노작을 사게 아, 되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운적 요소가 들어간다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아 감사합니다. 아, 더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? 네, 그게 제가 어떻게 세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가 진짜 궁금했던 거라. 네네. 네, 친절히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네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